지난 1981년 LA시의회가 동서로 버몬트에서 웨스턴, 남북으로 올림픽에서 8가를 연결하는 지역을 한인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실상 한인타운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한인타운이 인정을 받기까지에는 숨은 역사들이 있다. 지난 1960년대 말 올림픽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석을 닦은 한 사나이가 있다. 올림픽가에 흑인들이 유입되며 백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분위기에서 상가들이 점점 텅 비게 되어 도시가 빈민가로 변해가던 1968년 이것을 한인타운으로 읽어보자고 결심한 것이다. 우리가 한인타운의 역사를 조명해볼 사나이 누굴까? 바로 옆에 계신 분 김진영 박사입니다. 김진영 박사는 잘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인타운 창시자, 그리고 코리안 프레이드, 한국의 날 축제 창시자. 이 두 가지로 충분하겠죠? 네, 너무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림픽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한인타운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할 때, 예, 이민사를 보면 제퍼슨, 예, 대한인 국민회가 있는 제퍼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왜 그렇게 시작을 합니까? 아, 그 당시는 그 안창호 선생님이, 네, 국민회관 그 중심으로 그때는 그 저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죠. 네. 또 그리고 그 옆에 엘렌데일이라는 데 또 이승만 박사가 동지회라는 것을, 네, 조직해 가지고 역시 이제 독립운동을 한참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일본에 침략당에 있었으니까 항일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한국 분들이 노동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네, 있었고 또 그 자녀들이 USC 대학을 많이 다녔어요. 네. 지금도 USC 그 우리나라에서는 남가주 대학이라고 그러는 대학교라고 그러는데, 네, 그 안에 그 안창호 선생님 옛날에 사시던 집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네. 거기가 고려정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네, 상대로. 그래서 거기가 한인타운 비슷하니 모였지만 그 소규모고. 네. 또 그리고 그 거리가 굉장히 그 건물들이 하나 있으면은 그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가 발전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대학가니까 이렇게 그 어밀조밀한 상가를 잃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착안한 것이, 여기 올림픽가가 백인이 이제 북상하고 있는, 네, 과정이었고 흑인이 또 들어서면은 미국 백인들은 또 자꾸 이제 흑인들이 주거지를 자기네 근방으로 옮겨오면 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가가 그 백인하고 흑인 사이에 경계선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슬럼화 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가 몇 년도죠? 그 당시는 63년도. 네. 예, 64년, 64년도를 말하는 거고, 제가 그때 63년도에 왔다가, 네, 동경에 가 있다가 68년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68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일본 타운도 아주 훌륭하게 있었고, 중국 타운도 아주 번듯하니 뭐 자기네 나라 언어로 그 글씨로 간판을 다 달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네. 영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제퍼슨의 고려정이라고 있는데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코리아 타운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코리아 타운
을 시작할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네. 이 올림픽가가 흑인이 들어와서 슬럼가였다면은 피해야 되는 장소인데 왜 우리 김정은 박사께서는 특별히 올림픽에 그 중점을 두고 염두에 뒀던 원인이 뭡니까? 올림픽가가 이제 그 여기 말하자면 시티홀 네. 시청이 그리 멀지 않고 또 거리도 이렇게 소통이 많이 잘 되고 네. 상가를 이루려면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그 영세했거든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그 당시는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네. 외환은행에서 100불밖에 바꿔주질 않았어요. 네. 저도 외환은행에서 100불을 바꿔가지고 오니까 네. 자동차도 못 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지역이 싸야 되고 네. 그래 보니까 이 올림픽가가 좀 이름도 벌써 올림픽 하면은 네. 사람들이 금방 알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네. 착안을 했었죠. 지금 이 자리가 올림픽가에 예. 하버드하고 킹스리 사이 아닙니까? 예, 예. 그 특별히 우리 김진옥 박사가 여기서 예. 시작을 하자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인터뷰를 시작하는지. 예. 네. 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 네. 앞에 그 큰 건물이 있는데 네, 3층 건물. 네. 그 거기를 이제 이희덕이라는 사람이 거기 올림픽 마켓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바로 네. 우리 2세들이 미국에 와서 살을 네. 나면은 네. 영어를 말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책방을 차렸어요. 아, 네. 한국서적센터라고 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그 바로 옆에가 제 한국서적센터가 있었고 지금 여기 올림픽 제과라고 했는데 네, 올림픽 제과. 저것이 떡집입니다. 아, 네. 떡을 팔한 이병문 씨라고 네. 떡을 팔한 집이고 네. 지금 이 불란서 안경이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생선 가게. 아, 네. 또 생선 가게 이전에 그 중국 사람이 세탁소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옆이 일본 사람이 이발소를 네, 했고 네. 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중국집 여기가 이제 네. 사모정이라고 아, 네. 내가 그다 이름을 지어줬죠. 아, 옛날부터 이게 식당이구만요. 예, 여기 아. 옛날부터 지금 이 건물이 옛날 그 건물 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그 3층 예. 3층 저것은 그 이희덕 씨가 하는 올림픽 마켓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물이 물론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아무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 네. 그때는 2층 집이었어요. 아, 2층 집. 2층 집이었고 네. 이희덕 씨가 올림픽 마켓 전에 네. 신 씨라는 분이 네. 올림픽 마켓을 시작한 분입니다. 네. 그분 세상 떠났지만 그러면은 제가 우리가 알기에는 한인타운을 올림픽가에다 건설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첫 번에 한 것이 물론 서적센터를 통해서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렸지만은 예, 예. 간판 달기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예,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개인이 말하는 것을 잘 그 정치인들이 받아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한다던가 또 단체를 구성해서 그 배경이 벌써 여기가 수가 많다. 네. 이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네. 이제 들어주죠. 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그렇죠. 국가에서 네. 개인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네. 존중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아 타운을 세우려면 우선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1972년도에 네. 제가 제창한 것이 코리아타운 번영회를 만들자. 네. 그래서 한국 사람 8사람을 제가 여기 다 뭐 영세 상인이죠. 네.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일단 코리아타운 번영회라는 네. 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네.